본인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네, 조금. 너는 살려고 하는데 내가 끌고 지고 갈 짐이 너무 많아. 내가 혼자서만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 같고. 네. 응? 내가 모든 걸뭐이 가족을 갖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심적인 이 마음에 짐이나 부담이 너무 많아. 네, 좀 있긴 있어. 응. 그리고 본인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쉽게 잘 얘기해서, 못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되면은 엄마 생각을 한 거고, 또, 동생이 있으면은, 야, 동생한테 그러면 내가 씨 나중에 뭐할 말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모르겠는데 이 변화가 들어와 있어요. 변화적인 이동.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뭔가를 아, 이번 년에요.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 이 계묘년 해외년에 사실은 본인하고 아예 안 맞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 뜻대로 이게 다 풀리지는 또 않아. 그래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올해 저도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해도 내가 아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왜 나는 왜 조금 이렇게 쉽게 안 풀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답답함이 예, 있다라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박복한 사주. 쉽게 얘기해서 복이 없어요. 왜? 신랑 복도 있어야 되고 형제 복도 있어야 되고 내 부모 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어머니는 내 부모 전존도 좀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든 간에.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거의 뭐 우리 보면은 형제가 되게 이게 화목하고 이렇게 저기 한 형제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안 그래요 또. 좀안 좋은 사람들하고는 좀안 좋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고. 그래서 형제 간에도 정이 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나오고. 근데 여 아드님 내가 물어볼게. 아버님은요? 돌아가셨어요. 언제? 15년도에. 15년 전에? 예. 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 15년도? 예, 8년 차 정도 돼요. 사실 엄마가 나중에 엄마한테 기회 되면 여쭤보세요. 누가 신을 받았다가 내모신 분이 있다 그래요. 아, 그게 아니고 제 어머니 동생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하고 계시는 지금. 예, 거예요? 어머니 동생이요. 근데 엄마 동생이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100%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받은 거는 분명히 모신 거는 맞아. 네, 근데 옛날에 있다고는 들어봤는데 확실하게는 잘못 들어봤고, 예. 그리고 만약에 동생분이 하신다고 그래도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모셨다는 말이 나오면 이분도 지금 뭔가가 잘 못하고 있는. 못하거나 아니면은 있는 거를 좀 줄여서 내 모셨든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 내 모시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요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모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바람이 다시 내려갈 텐데 어떡할까나 그래요. 그래서 3년 전에 저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우울증 고황장애 와갖고 지금 아직 몸도 잘안 나고 지금까지 올해 좀더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궁합수도 좀 그 바람이 어디로 갈까나 그랬는데
뭐 그거는 내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도 해당이 될수 있고 동생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여기 본인하고 사촌이겠지. 사촌 관계에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돼요. 안 되질 않아. 이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상도에? 아니, 전라도에. 전라도? 예. 모신 지는 오래됐네. 예, 좀 됐어요. 십몇 년이라고 그러는데, 모신 저번에. 지는 좀 됐어. 예, 근데, 처음과 달리 자기가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해놓고,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할머니들 모셔놓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대. 제자의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 됐든,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뭐라 그러지, 술집 같은 데서도, 주방 같은 데서, 왜 그런, 뭐, 술집이라서, 뭐, 이런 노래방, 룸사롱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우리 흔히, 뭐, 호프집도 될수 있고, 이런 술집에서 가서 주방 같은 거 일을 봐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못 가셨다 그래요. 가봤어요, 집에? 아, 전 외갓집에 가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왔다 갔다 하긴 아니, 여기 가보셨냐고, 집에. 해요. 어디 집에요? 그 모신다는 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랑 이제 자주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어떤 거 같아요? 솔직해요. 제가 볼때좀 답답해요. 아니, 왜? 본인, 민간인이 볼 때, 그냥 조카가 볼 때도, 아, 이모 참 답답하다. 뭔가가 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원시원하게 뭔가를 못 해내고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잖아. 그쵸? 똑같아, 내가 볼 때도. 뭔가 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계시지 않나라고. 그래서 모셨던 네모, 그러니까 일부는 좀 이렇게 줄이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물어보면 돼. 네, 물어봐도. 이모니까 아니, 물어보면 되고. 삼촌이거든요. 어? 삼촌인데,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해를 이게 이거는 아 가물은 가물은 맞는데. 그리고 노력을 안 하시네. 저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직장에 대해서 또 답답함이 있네. 네,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한 2, 3년째 좀 쉬고 있거든요, 지금. 약만 먹고 아, 정신과 약만 먹고 해서 있고.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신과가 외곽이겠어요. 이 바람이 다 도는 거야, 이거. 이건 내가 얘기를 안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이럴까라고 보면 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유는 여기에 다 있어요. 외가 쪽에. 외가 쪽에. 그 본인네 집안에는 이런 줄이 거의 없어요. 이런 줄이 거의 없고 그냥 바람은 있지만 이 조상님들이 본인네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편하게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친가 쪽은 거의 그러면 없어서. 다 아파가지고 짧게 네,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저기 하지.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명도 길어 다들. 맞아요, 맞아요. 명도 길어요. 외할머니도 지금 거의 부신에서 다 돼가지고. 명이 길다니. 다 그래, 형제가. 네. 그래서 본인의 문제는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 쉽게 얘기하면 신병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
꿈자리에 어떤 것 같아? 아, 꿈은 많이 꾸고 많이 꿨어요. 몇 시까지 꿈꾸는 거였는데 이제 꿈도 하도 많이 꾸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금 근데 꿈으로... 그러면 꿈속에서 나올 때 보면 어떤 여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자요? 처음에는 호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안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울 소리 들리고 그 신꿈이라니까 네 그거 이제 계속 그렇게 꾸다가 이제 뭐 신느님 받는 꿈도 꾸고 뭐 옆주 쳐는 꿈도 꾸고 꿨는데도 이제 나중에 지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역량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죠 옛날에 한번 형님이 그 조카도 집에서 누가 한번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길래 어머니가 막 써질래시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그런 줄 알아? 본인이 가면서 제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엄마도 아유 어떡하냐 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다만 내 자식만은 아니길 바라는 거고 응? 근데 옛날처럼 무당들도 요즘에 갈세 안 받아요 네, 그 엄마는 요새는 포기하고 그냥 근데 엄마는 뭐 네가 말문이 트여야 뭐 그게 있어야 뭘 받지 이러면서 말문은 미리 트는 사람도 있지만 구세서 트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근데 꿈자리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그래요 꿈으로 많이 받으실 것 같아 뭐 꿈으로 뭐 다 꾸는 거지 근데 제일 기억나는 거 예를 들어서 생각을 좀 해봐요 꿈에서 기억나는 거예요? 제일 기억나는 거 부채로 싹 펼치고 이렇게 바람 일으켜주고 뭐 다 달려줄게 이렇게 그 꿈이랑 이제 염주 하염주 세 개 찾는 거랑 갑자기 방에 여기 포도가 있었거든요 총포도가 엄청 많았는데 그게 방울로 다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막 울리고 그거 있었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방울이 요런 방울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많은 방울을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많이 달렸지. 예, 엄청 많이 달렸는데 엄청 컸어요, 이게 방울. 그렇지.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동장가? 하여튼 자기가 그러면서 명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막 한 6명인가 8명인가 내려왔다면서. 근데 일부러 안 들었어요, 제가. 아, 난 안 들으려는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이제 어떤 무당이 방이 어디 들어가 봐라 했는데 맨 마지막 방에 들어가니까 그 하얀 입은 아 노란색 옷 입은 할머니 이렇게 그래갖고 그 무수도 모르고 얼마나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기 어디 하는 거예요? 하나만 찍어봐요 요거 요거? 예 그럼 나이가 38이 맞는 건가? 네, 지금 38이요. 어떡하냐. 요새는 꿈꿔도 이제 50대니까 이제 무시하고 이제. 아, 너 꿈꾸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사실 다니면서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이 말. 누군가가 내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바람에, 이 내용이 나와서 내가, 아,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얘기도 듣고 싶으니까, 아, 그냥 가려면 빨리 가고 싶은데, 또 이제, 막상 또 가려니까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그 미련을 갖는 만큼 힘들어져요, 더. 네,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버티지를 못해, 몸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을 갖다 모셔놓는다 그러는 게, 우리 몸으로 치고, 진짜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들어오면 몸이 못 버텨요, 사실. 네. 한 분, 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왜냐면 내가 이걸 엄마 걸 보다 보니 이게 나온 거거든. 신 받아요. 그게 답이야. 너 살고 싶으면 받아라.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네. 너 받을 때까지 우리는 안 간다 그래. 아 진짜요? 안 간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말문 안 터지면 절대 안 간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라고 있네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아 그래요? 야 이 엠병환 놈아 네가 친구들 만나서 점 다 봐주고 다 하고 다니면서 뭘 그게 말문이지 뭐가 말문이냐. 이 엠병환 놈이 무슨 뭐 이렇게 점상 놓고서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풀어주는 게 이게 점이냐. 무당은 이렇게 점 안 봐 원래. 아 그래요? 얼굴 딱 보면 니는 어떻고 어떻다 다 나오는 게 점이지. 네 맞아요. 너 친구들 보고 뭐하고 아는 사람들 보고 네가 주절주절 씨부려대고 안 했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긴 해줬는데. 그러니까 씨부리고 좋은... 다녔는데 엠병할로만 네. 무슨 그게 좋은 시옥으로 해준 거네. 그게 아야 뭐... 가자 그래 할머니가. 왜 뭐 전라도 사투리 쓰시고 들어오는지 몰라. 아야 가자 그래 이놈아. 아, 그래요? 정신 차려. 어? 겁먹지 말래. 두려울수록 너가 더 힘들어지는 거고 무서울수록 네가 더 깊이 수렁에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나중에 갈 때는 정말로 더 힘들어져. 내 거 찾기가 내 이 할머니 찾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알았어? 명심해라 그런다 할머니가. 네? 아 저쪽 할머니께서 그래요 이 답답한 놈아. 아 방금 그런 답답하다는 좀 저도 마음속으로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너는 어디 가서 예명을 놓으면 울고 싶어도 못 울어. 눈물도 처음 많은 새끼가. 맞아요. 잘 앞에서 남들 앞에 잘 안 울어요. 거의 술 먹으면 한 번씩 울고 이제 너무 힘들 때. 정신 차려라. 어? 네. 아가 정신 차리고 가자 가자 그래. 가더라도 돈이 지업이라도 좀 있어야 그래. 돈을 벌어놓고 가야 되겠어요. 네가 이놈아 임병원 놈아 돈 있은 적이 있었어? 아니 없었지. 그런데 돈 얘기를 해? 그 진짜로 잡아야 그래 또 또. 갈 때가 되면 다 된다 그런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놈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갈 때 되면 네가 마음을 안 먹고 있으니까 안 만들어주고 그런 거지. 어?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아, 그냥 빨리 가게 해주세요라고도 하는데, 그냥 모르고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흔히 우리는 요즘에는 신을 받는다 그랬는데, 신을 모시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야. 뭐 신이 물건이야, 밖에. 그렇죠. 신을 모시는 거지. 네. 근데 또 본인은 가오다시는 있어 남들처럼 모시고 싶진 않고 어? 근데 막상 갈라 그러니 겁이 나고 정해 정해래. 어차피 근데 안 간다면 계속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몸 아프게 죽는 것보다 싫어지지 나중에는. 뭐 때는 뭐 이런 건 뭐? 자기밖에 모르겠네요. 언제 가야 되는지. 내가 근데 요번에 이동 변화가 들어왔다 그러잖아. 새로운 변화. 네. 올해 개묘년에. 네.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아, 저는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야, 무당은 직장 아니냐? 아 맞죠. 어? 맞죠 맞죠. 우리 무당들이 뭐 무슨 암 무슨 사 뭐 이렇게 명판 걸고 명호 걸고 하는 게 이놈아 다 회사나 똑같은 거야. 우리 할아버지들 회사고 할머니들 회사야. 난 종업원이고 할아버지들이 알려주면은 너처럼 오면은 얘기해 주는 게야. 알았어? 예 네, 알겠습니다. 마음 잡아라 그래. 마음 잡고 더 미련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 텐데 네가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냐? 내가 가지고 아 근데 가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너무 또 우울증도 그 생각 없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또 우울증 와서 이게 어쩔 수 없어. 왜 남들한테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가슴에만 담으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우울해지는 거야. 무슨 것도 있어요. 좀 남한테 신에서도 잘 몰라. 내가 말한 대로 올해 안에 갈 거예요. 그래요? 너무 본인은 사실은 좀 나만 혼자 알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아유, 지랄하고 있다 진짜. 할머니가 그런다. 멀었구먼. 멀었구먼 그래 할머니가. 어? 멀었어. 정신 차려. 어? 더 한번 굴러봐. 와, 뭐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어? 무릎 꿇고 와서 빌 때까지 한번 버텨봐라 그런다 할머니가. 어?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어서. 근데 말은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서 말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 왜? 용기가 없어서. 맞아. 마음 그 용기.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겁은 많아 처먹어놔가지고. 옷이 또 잘 안 입는 것 하면 또 쉽기도 하고. 여기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니까 또 아무래도. 원래 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아, 가지 그래요?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는 길이 힘든 거고 고난이 많고. 에휴. 정신 차려라. 마음 단디 뭐. 알겠어. 알았어? 알겠어. 넌 무조건 오래 갈 것 같아. 이유 없어. 점점 심해지면 이제 그때는 네가 나도 모르게 쪼물쪼물쪼물쪼물 중얼중얼 길거리 다니면서 중얼중얼 대고 다녀. 그럼 그럼 안 되는데. 마음 잡으셔. 근데 왜냐면 이분이 제대로 했으면 좀 이게 영향이 덜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랬잖아. 일로 어디로 튈 줄은 모른다고. 근데 내가 본인 거를 딱 보니까는 이제 본인 거에서 그런 게 보여지는 거지. 왜 뭐 할머니가 그랬고 얘가 꿈으로 다 받는다 그래서 내가 꿈꾸냐고 물어본 거지. 이렇게 보고 자면서. 할머니가 꿈으로 얘기해 주니까 아 그래서 뭐 꿈꾸는 거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마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먹으셔야 돼.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몸이 떨리는 것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신과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 우리도 이놈아 정신병원 가면 다 정신병자야. 할아버지가 어디 있고 할머니가 어디 있고 애기씨들이 어디 있고. 아니 그게 보여요? 예 보여요. 말씀도 해주세요. 또라이지 우리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볼 땐. 근데 너처럼 답답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그거를? 어? 아니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신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그치, 신기하잖아. 맞아. 말도 안 했는데. 그치? 네. 야 정신병자가 더 똑똑할 때도 있는 거야. 어? 아 그래요? 의학적으로 밝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병신 우리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지. 아 그런 건 좀 있는 거 같아. 어? 야 우리 무당들 공부했으면은 진짜 뭐 학사 박사 지금 현존하는 분들도 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머리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야. 학식이 짧아서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교육을 받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으니까 무당들 무식하다 소리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웬만한 사람들 대학교 다 나왔어. 맞아. 선생님 소리 듣고. 그리고 요즘에 무당들도 큰 소리 치고 다녀 이제 우리들도. 아니 무당이 무슨 뭐 장마다 꼴뚜기야?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의사라고 다 사람만 살려? 사람 죽이는 놈도 있어. 수술 잘못해서. 똑같은 거야. 우리 무당도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맞아. 그렇다고 왜 한정되게 무당만 욕하냐고. 잘못된 거지.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아니 트럭 기사들은 만약에 다 다 무사고야? 사고도 다 있겠죠. 누구는 사고 나서 사람도 죽이고 병신도 만들어.
그거는 트럭 기사니까 괜찮은 거고, 무당이 뭐 실수 한번 하면, 야, 뭐 어디 무당에서 난리 났다고, 씨발. 이런 개, 아유. 아무튼 너는 마음 잡고 빨리 네. 준비해.